자, 오늘 2월 20일 화요일인데요. 두산 러브틱스의 경우에는 이번 반등 흐름이 오늘 단기적으로 눌리면서 이렇다 할 상승 추세가 확실하게 형성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두산 러브틱스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두산 러브틱스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지을 수 있을지까지 앞으로의 방향성과 현 위치에서의 정확한 대응 방안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산 러브틱스의 경우에는 제가 이번 반등 흐름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쌍바닥을 그리면서 턴어라운드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두산 러브틱스의 경우에는 지난 12만원 최고가 자리에서부터 현 위치까지 대략 마이너스 50% 가량의 폭락 흐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폭락 흐름에 물려있는 개인들의 악성 매물대가 그만큼 많아서 앞으로 반등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의 투매 흐름으로 인해서 이 반등 흐름이 단기적으로 꺾여버리며 쌍바닥을 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나와주려면 이 60일의 장기 이평선을 뚫어줘야 이 상승 추세가 보다 탄력을 받으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는 건데, 자, 이 60일 장기 이평선의 경우에는 시세가 과하게 내려온 위치에서는 지지 역할을 하면서 하방 경직 흐름을 이끌지만 시세가 이탈된 이후에 반등 흐름이 나오는 자리에선 이 60일 장기 이평선이 저항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 이평선의 저항 구간과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이 악성 매물들을 완전히 소화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수급이 현재 두산 러브틱스의 상승 추세를 이끄는 데 매우 필요하다.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쌍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두산 러브틱스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너무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종목도 이렇게 하락 추세가 강했다가 바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올 수 없어요. 단기적으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다음 상승 추세가 나올 때 그만큼 시세가 탄력을 받으며 전고점을 뚫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두산 러브틱스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절대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현 위치에서 조급해하시면 세력들에게 물량을 뺏겨버릴 수밖에 없어요. 현 위치 앞으로 쌍바닥을 그리기 전까지는 세력에게 물량을 뺏길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보유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두산 러브틱스의 매물대 흐름 한번 보시면 지금 8만원 부근에 가장 많은 매물대가 포진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인 구간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이죠? 시세 분출 자리에서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지만 지지 흐름 또한 강하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이렇게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간은 그만큼 지지 수급 또한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산 러브틱스의 경우에는 8만원 부근에 이 박스권 하단 구간, 매물대가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구간에 지지 수급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으며 다시 한번 낙폭 흐름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8만원 부근을 이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래서 현 위치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비중 추가의 시점을 노릴 수 있는 자리고,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를 잡아갈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자리는 절대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매도할 거였으면 지난 최고가 자리에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예정되어 있는 자리에서 매도를 했어야지 지금처럼 더 이상 떨어질 게 없고 떨어진다 한들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며 낙폭 흐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는 절대 손절이나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현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시세는 말아 올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력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반등 흐름이 나오는 자리에서 고의적으로 시세의 상승 탄력을 둔화시키면서 여러분들의 물량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 이 점 또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자, 두산 러브틱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려면 제가 확실한 재료에 의한 시세 분출 자리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단순한 기술적 반등 흐름이 아니라 확실한 재료가 동반된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는 건데, 자, 두산 러브틱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재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 자, 주식시장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앞으로 두산럽특스의 주가를 이끌 경우엔 전고점은 가볍게 돌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부터 작년 9월부터 조명이 됐던 이슈인데 아직까지는 두산럽특스가 이렇다 할 인수합병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 만큼 단기적으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죽으며 현 위치까지의 낙폭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인수합병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 실망감에 현 위치까지의 낙폭 흐름이 이어졌다면 앞으로 현 위치에서 인수합병이 다시 진행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의 낙폭 흐름을 빠르게 회복하는 V자 반등 흐름이 그만큼 상승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산럽특스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을 이끌 수 있는 재료 두 번째 이게 뭐예요?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이에요. 자, 두산럽특스의 경우에는 현재 코스피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한번 보시면 지금 두산럽특스는 72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현재 시가총액만 유지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쌍바닥을 그린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의 재료를 통해서 박스권 상단 구간만 돌파해주면 시가총액 상위 50위권 안으로 두산럽특스가 편입될 거예요.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0위권 안에만 들어가면 이건 어떤 걸로 연결되죠? 코스피 200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순간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대량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자, 외인과 기관들의 펀드는 액티브 자금과 패시브 자금으로 나뉘어지는데 액티브 자금은 고위험 자산, 채권이나 소형주들에게 풀리고 패시브 자금은 지수 추종,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가기 위해서 편입되는 자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산럽특스 앞으로 시가총액 상위 50위권 안에만 들어가고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순간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대략 5천억에서 7천억 가량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자, 두산럽특스 현재 시가총액이 5조 가량이고 이 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4천억 가량인데 여기서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7천억 가량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고점은 가볍게 돌파해주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제가 이 점을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는 두산럽특스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두산럽특스의 매매 타점을 잡아드렸을 때가 언제였어요? 지난 12월 21일 최고가 찍던 날 이렇게 신고가 바로 아래 자리인 10만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 신호를 확실하게 잡아드렸는데 보호에서 물량과 함께 강한 조정 흐름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전량 매도한 이후에 시세가 과하게 눌리면 이때 재진입하겠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문자 빠르게 보내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두산럽특스로 크게 손실 보고 쓰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숫자 1번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지난 10만원 이상 최고가 자리에서 전량 매도한 이후에 현 위치에서 여유롭게 재진입 타점 노리고 있었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있고 두산럽특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명백한 두 가지의 재료를 통해서 쌍바닥을 그린 이후에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테니 지나간 과거는 있고 앞으로 나올 파동이라도 정확하게 공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을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두산럽특스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신 다음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거겠죠?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을 위폰으로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보내시면 제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두산럽특스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려요. 자, 지금 고점에 크게 물리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반등 위치가 강하게 나오기 전에 쌍바닥을 그릴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쌍바닥을 그리는 2차 눌림목 위치에서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평단가 저점에서 확실하게 낮춰놓을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의 쌍바닥 자리 최하단 구간 자리에서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 알려드리고 이번에 신규 진입 누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난 저점에서 수익 실현 끝냈던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와 재진입 단가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재료를 통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온 자리에서 이 상승 국면의 최상단 구간에서의 매도가까지 지난 최고가 자리에서 확실하게 잡아들였던 것처럼
모두 정확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을 위폰으로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면 제가 두산로봇X의 매도가는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크게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두산로봇X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들의 보유수 물량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어서 앞으로 공모가 28,000원에 잡혀있는 최대 주주들의 보유수 물량이 어디서 풀리는지 이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며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지 이것 또한 정확하게 체크해야겠죠. 마지막으로 기술적 흐름까지 두산로봇X의 경우에는 지난 고가에 불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을 소화하면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조정 흐름이 동반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정 흐름, 기술적 분석, 이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과 상단 구간 확실하게 체크하면서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의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두산로봇X 앞으로의 매도가와 현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바닥 가셔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010-469-9677의 위폰으로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되겠죠.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두산로봇X 강한 반등 흐름 이어지고 신고가 자리까지 올라오면 이 신고가 자리에서 나는 지난 저점에서 아무런 매집을 하지 않아 아직도 수익을 못 보고 있다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고가 자리에 나오고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면 지난 고가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까지 모두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숫자 1번 문자 하나 보냈으면 지금 두산로봇X 수익 실현한 이후에 현 위치에서 재진입 타점 노리고 있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후회할 짓 하기 싫으시면 앞으로 나올 잔파동이라도 확실하게 정확한 매매 타점으로 수익 마감하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7을 1번으로 지금 당장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삼성이 실탄 8천억을 풀어서 지분 투자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쯤에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탑승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 자, 삼성이 이 종목에 왜 8천억을 투자하겠어요? 바로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삼성 또한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전 프로가 뭐예요? 바로 애플용 VR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대중화시켰듯이 앞으로 이 VR 사업 또한 애플이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인 즉슨 애플용 VR, 여러분들이 비전 프로를 사용하시면 굳이 쇼핑하러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고 가상현실 전용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이 여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이 VR을 통해서 관광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애플의 비전 프로, 앞으로 일상생활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애플이 에어팟을 시장에 내놓자마자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버즈라는 삼성용 무선 이어폰을 시장에 내놓았고 앞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 또한 시장에 출시된 만큼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조만간 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서로 기술을 빼가기도 하고 서로의 모델을 베껴가며 더욱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몇 배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대략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왜 했냐면 삼성 또한 앞으로 로봇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에 3조 가량을 투자한 거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 대략 실탄 8천억 가량을 삼성용 VR,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 가량을 투자하는 바로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바로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당하는 기업들은 누가 중개해줘요? 증권사가 중개해줍니다. 그래서 삼성, 미래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삼성이 이 종목 지분 투자한다는 이슈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 종목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삼성이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지분 투자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종목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을 푸는 바로 이 종목. 이 종목 어떤 종목이겠어요? VR 관련 부품주의겠죠? 자, 앞으로 실탄 8천억이 삼성으로부터 풀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바로 이 종목. 아직도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탑승 기회 주고 있을 때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 위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저점에서 이격률이 모아지며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종목 빠르게 잡아두셔야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삼성의 지분 투자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 종목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나오기 전에 빠르게 잡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삼성의 지분 투자 관련 이 종목 저점에서 빠르게 매집 끝내두시고 앞으로 100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7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